괴물 부모의 탄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선생님 몇 년생이시죠? 저는 99년생. 99년생. 근데, 이 학부모님들을 지금 괴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분은 정확하게 교사도 아니고, 근데 교육공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분이, 이, 지금 뭐 학부모님들이 80년대 생들이 많아요. 그랬죠? 80년대. 이분들이 정확하게 바로 디지털 세대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을 프렌스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ADD가 아니야. ADD는 ADHD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ADHD가, 우리는 왜 자꾸 ADHD라고? 우리는 EO야. 인게이징이 우리를 당신의 수업에, 당신의 학급에 우리를 포함시켜줘. 그러지 않으면 인베이징, 우리 열받아 폭발할 거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을 소 닭보를 탔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 학부모들이 괴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담임 되시면 요즘은 상담 주간이 따로 없어졌어요. 근데 아마도 학부모 총회는 하겠죠. 3월 달에. 정성껏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인게이징이 학부모님을 자꾸 그 선생님의 학급 운영에, 선생님의 학교에 자꾸 포함시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기뻐서 인해 고향된다.